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커스텀 키보드가 요즘 인기가 많죠. 자기 입맛대로 스위치 선정과 튜닝을 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는 재미가 있고 퀄리티가 높지만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라 여전히 초보자들에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특히 스테빌 조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에이트 키브스에서 베어본과 완제품으로 구성된 이 루밍 T7호를 출시했습니다. 베어본 같은 경우는 조립을 원하는 매니아들을 위해, 이렇게 완제품은 기존의 기성품을 사용하던 유저들이 좀 더 좋은 타이핑 느낌을 체험해보라고 만들었어요. 저야 뭐 항상 제품을 받아서 써보지만 소리, 타건 느낌, 그리고 특히 스테빌라이저의 놀란 키보드인데요. 루밍키 7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키보드 박스와는 다르게 전면에 필기체 로고 때문에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겨요. 상자를 오픈하면 명함 같은 게 보이는데 QR코드로 Create Keeps 공식 홈페이지와 디스코드에 접속 가능합니다. 키보드 진짜 이쁘죠? 단순미 그 자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키보드 아래 또 명암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저 매뉴얼, 조립 가이드, 그리고 바이얼 가이드를 열어볼 수 있어요. 아래 작은 상자에는 루밍키라고 적혀있는 스위치 앤 키캡플러, 분해를 위한 L자형 렌치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위에 큰 상자에는 USB-C 케이블이 있는데 퀄리티는 나름 괜찮지만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케이블 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흰색 포인트 키캡과 체리시 캡슬락 키캡이 있고 마지막으로 완제품에서 사용된 게이트론 베이비라쿤 스위치 한 개가 여분으로 들어있습니다. 루밍키 7호 디자인, 그냥 군더더기 다 없애고 깔끔하네요. 사방 어디를 봐도 토글키나 버튼이 없어서 바디 자체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상단 가운데 USB-C 포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보면 진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아마 플라스틱 키보드만 사용해오신 분들은 놀랄만한데요. 그런 분들은 탱크라 생각할걸요? 키보드 상판과 하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걸쳐져서 자연스러운 옆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높이 조절은 없지만 키보드 경사는 7도로 무난하네요. 하판 오른쪽에는 브랜드 이름을 음각으로 새겨놨고 전기 영동 방식으로 크리미 화이트 색으로 도색해서 때깔이 좋아요. 크리미 화이트 색상은 살짝 아이보리색이 보여 고급스러움을 더했네요. 뒷면은 황동 무게추 위에 루밍키라고 필기체로 새겨서 다시 한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뒷면 한쪽에 보시면 흰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RGB예요. 뭔가 포인트로 넣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RGB 존재 자체가 미미합니다. 오른쪽 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브 대신 스크롤 휠을 넣었는데 굴려보면 매우 부드러워요. 실제로 써보면 노브보다 편합니다. 다만 일반 노브처럼 누르는 기능은 없어서 음소거를 하려면 스크롤 휠을 최대한 아래로 굴려야 돼요. 키캡은 EPBT에서 제작한 이중사출 PBT 키캡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캡슬락 체리시 키캡이 들어있었잖아요. 모든 스위치가 정방향인데 캡슬락에 있는 스위치만 역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PCB 뒷면을 보면 소켓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역방향 스위치를 뽑고 살짝 옆으로 옮겨서 정방향으로 꽂은 다음 체리시 키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슬락과 A 사이의 흰색 불빛은 캡슬락 LED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정도 봤으면 한번 까봐야죠. 나사 8개를 풀어줍니다. 상판을 제거하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뽑는 구조가 아니고 위로 올려서 두께가 얇은 케이블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뽑으면 케이블이 찢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다시 역순으로 조립해 볼게요. 바닥에 1mm 포론과 2mm 핫스왑 포르 흡음재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PCB를 보여드릴게요. 총 6군데에 게스킷 마운트가 있으며 고무가 껴져 있습니다. 소켓은 게이트론사 소켓을 사용했고 오른쪽 상단에 스크롤 휠을 꽂는 곳이 있는데요. 스크롤 휠에는 양쪽에 베어링을 꼭 꽂아야 하판에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베어링은 너무 작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PCB와 PC 플레이트 사이에는 0.5mm PE폼과 3mm 포론폼을 넣어서 듣기 좋은 타이핑 소리를 만들고 잡음을 제거했습니다. PC 플레이트에 스위치를 꽂는 곳을 보면 모퉁이를 라운드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굳이 큰 힘을 쓸 필요 없이 스위치를 부드럽게 빼고 꽂을 수 있었네요. 이제 PCB를 케이블에 잘 연결해주고 상판을 덮어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게이트론 스테빌라이저가 설치되었고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웬만한 기성품에서 듣기 힘든 소리예요. 굳이 뽑아서 수평을 잡는다던가 윤활을 추가로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키브스에서 SOTC라는 리니어 스위치를 같이 보내줬습니다. 루밍키 7호에도 같은 리니어 스타일인 게이트론 베이비 라쿤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베이비 라쿤 스위치는 반발력 때문에 눌렀을 때 다시 빠르게 돌아오는 스위치이지만 SOTC는 키압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고 편안함에 중점을 둔 스위치인데요. 일단 두 가지 타건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SOTC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반발력이 강하면 누르는 맛은 좋지만 오래 타이핑하기엔 부담이 있죠. SOTC는 그런 반발력 없이 정갈한 타이핑 느낌을 전달하거든요. 게임을 하든 타이핑을 하든 제가 써봤을 때는 SOTC 리니어가 더 편하고 소리나 느낌도 좋았어요. 그렇다고 베이비 라쿤 스위치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윈도우즈, 맥,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편하게 쓰시려면 사실 QNK와 바이어를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특히 맥 유저들은 키 세팅해야 커맨드와 옵션 스위치를 기존과 동일한 배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NK보다는 바이어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 바이어 써보는 것을 권하는데요. 여기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웹에서 바로 연결하는 방법과 바이어를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꼭 다운받으세요. 웹에서는 에러도 잘 나고 간혹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운받아 사용하는 바이어는 안정적입니다. 바이얼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루밍키 7호, 단점은 많지 않아요. 언급하자면 일단 맥용 키캡이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완벽한데 맥에서는 꼭 키 세팅을 해야 하는데요. 펑션 키 조합으로 OS 선택하는 기능만 있어도 좋을 텐데 요게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빼면은 그닥 단점이 보이진 않네요. 스테빌 소리도 너무 좋고 고급스러움에 이건 요즘 저의 최애 키보드 중 하나. 만약에 본인이 윈도우 유저다. 나는 유선으로 폴링 레이트만큼은 안정적으로 1000Hz를 유지하고 싶다. 75% 배열을 너무 사랑한다. 이 배열로 게임과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시면 이거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저도 75% 배열 좋아해서 7, 8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만족도만큼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75% 배열 중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가격은 크리에이트 키브스에서 베어본이 196불, 완제품이 258불인데 환율 생각하면 완제품 가격이 좀 센 편이죠. 아, 베어본은 한국에서는 몬스터 기어즈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어본 가격은 196불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커스텀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고려해보세요. 자, 이 영상이 루밍키 7호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감기에 많이 걸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진짜 최고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